딱 너무 길게 하면은 공부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자르는 겁니다. 자, 4요 보겠습니다. 4요부터는 좀 더 간단합니다. 육사는 지민이 무고하니라. 상활 지물은 위당 열세라. 예. 지자는 일을 지자지요. 이런 네, 그런 일을 지자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극한, 우리가 지극하다는 뜻이 있죠. 마음이 지성이면 감찰할 때 이 지자잖아요. 지성으로서 감응하는 것이니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 허물이 없는 거죠. 이 지자가 어디 나오냐면요, 핵심적으로 중지 온께 나옵니다. 자, 앞에 온께 보겠습니다. 33쪽. 예. 33쪽 중지 온께. 밑에서 위에서 넷째 줄 단활 지제라 고논이요 나오죠. 네, 지제라 고논이요. 이를 지자가 나오면은 본께의 뜻이 있다. 지탱님께의 본도 본께가 들어있잖아요. 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요가 이제 본께가 시작되는 이유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단활 지제라 고논이요. 만물이 자생하느니 내 순승천이니 해서 이 문장만 봐도 지제라, 그 다음에 자생, 그 다음에 내 순, 나를 순자, 아까 나를 순자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다 나오죠. 말 개념 한자가요. 이게 다 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활 지제라 고논이요. 그러니까 지극하구나 땅님이요. 이 고논입니다. 중천 검계는 뭐라고 할까요? 28쪽 같이 보셨던가? 본계 본계는요, 28쪽 그 가운데 띄어쓰기 하는데 단활 찾았죠. 예. 단활 대제라 근원이요 이랬죠. 크구나가 아니라 위대하구나. 하늘이요 이 뜻입니다. 위대하구나 근원이요, 위대하구나 하나님이요.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통천 이로다 해서 하늘 천자 자시. 중천 중지 공개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님, 현상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52쪽 다시요. 그 지민이 무고하니라. 이 말은 그 지극한 마음으로 땅에 지제라 고논이요 그런 마음으로 강림한 것이니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상활 지무구는 위당 열세라. 요 열세라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열세라 열세라 이랬는데 이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번역입니다. 네. 그 자리가 합당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유는 음요인데 음요에 음요가 없고 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임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고는 지민이 대군 지인이 기란이라. 상활 대군 지인은 행 중지 미하라. 예. 유고는 지임입니다. 그대로 알지자지요. 지혜지자. 그 강림한 것을 아는 것이니, 예. 강림하는 것을 안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지혜로서 강림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군 지인이 큰 인물에 마땅한 것이, 마땅함이잖아요. 의. 마땅한 의자는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마땅한 의자는 사실은 물을 의자하고 같이 갑니다. 연주에서 뜻이죠. 그러니까 대군 지인이 기란이라. 아까 제가 요 지자 쓸 때 요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제라, 지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인요. 그러니까 이임을 그 지혜로서 강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강림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아는 것은 사실은 요 지자, 요 칼, 요 이게 보니까 있으니까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요? 대군 지인이, 대군이 맞다는 것이니. 우리는요,
대군이란 말은 큰 인물이란 말은 성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늘의 뜻을 깨우친 단어가 이 뜻이죠. 그 대군 성인은 이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지임은 어렵다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란이라. 왜냐하면 여기가 오요의 위치잖아요. 그죠? 성인의 위치죠. 또 그 대군지입니다. 상활 대군지위는 행중지위하라. 그 중도를 행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정도 우리가 유학을 중정지도라고 합니다. 중정지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요 중도와 정도입니다. 중도는 성인적인 사명이라면 중도는 군자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중도는 본체가 되고요 정도는 용이 됩니다. 이런 다 채용 음향 위치에 따라 성인 군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행중지 위하라. 자 다음요. 상육은 돈이민이 이라야 우불하니라. 이 돈자 도타울 돈자 예전에 돈독하다 그죠? 그 이맨데 그 돈독하게 하는 것이니 기라야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 본인인데요. 우리가 강림을 할 때는 강림하는 거 할 때는 그 돈독한 마음 도타울 돈자 이렇게 도타울 돈자도 사실은 천산 본계에도 나오고요 중지 본계에도 나옵니다. 기라야 무구하니라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상활 돈임 지기는 지제 내야라. 자기의 마음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임이 길하다는 것은 뜻이 뭐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다. 자, 상효에서 지제 내야라고 했죠. 그죠? 초구에서 지행 정의하라고 했죠. 그 지자가 두 번 나왔잖아요. 결국은 지택 인계에 강림할 인자는 육효 전체가 임하는 얘기예요. 초구는 함림, 그죠? 부인은 함림 같은 거죠. 육삼은 감림, 육사는 지임, 육오는 지임 또 같은 글자지만 알지자죠. 그다음에 상육은 본임에서 여섯 가지 임이 나오는데요. 이 강림하는 것을 여섯 가지 내용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 개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뜻이 내 마음의 뜻이 바른 데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랬을 때 함림이 이후 제대로 되는 거고요. 감림 달콤한 유혹에 하늘의 달콤한 유혹 내지는 세속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감림 그죠? 그 경계의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지임 그 임을 알 때는 지선,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된다. 지극한 진실로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임, 이 임을 아는 것은 대군에 맞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강림하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돈임, 돈임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돈독하게 진리에 둬야 된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지택 임계를 하고 그랬을 때 하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옥파를 하여 유용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과 내 마음의 변화 이치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